안녕하십니까. 백야드 북리딩 책방독의 브루스리입니다. 밥 짓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소제목은 꽃을 먹고 산다네. 마당에 서서 둘레둘레 주위를 둘러보기만 해도 하염없이 기쁨이 차오르는 계절이다. 산에는 산봇나무꽃, 돌복숭아꽃, 집집마다 개나리꽃, 동백꽃, 들판에는 개불알꽃, 광대나물꽃, 애기똥풀꽃. 밭을 갈지 않는 우리 집은 더욱이 꽃이 지천이다. 은방울꽃, 냉이꽃, 배추꽃, 목련꽃, 민들레꽃, 딸기꽃, 보리수나무꽃. 온갖 꽃들과 눈을 마주치고 있자면 천국이 벌교나 여기가 바로 천국이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다. 이러한 때 특히나 내 눈길을 잡아끄는 꽃이 있으니 바로 골담초꽃. 벌들에게 유독 인기가 많은 꽃이라 자꾸 호기심이 일어났다. 꽃이 꿀이 얼마나 많이 들었기에 벌들이 저렇게 환장을 하고 달려들지? 한번 먹어볼까? 사실 꽃을 보면 눈으로 보는데 그치지 입에 넣어볼 생각까지는 안 하는데 이상하게 이 꽃은 먹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하여 한 송이 따서 먹어봤더니 내 짐작이 틀리지 않았다. 정말 달다. 아삭한 아사삭 씹는 순간 달큰함이 절해진다. 쓰거나 떫은 맛도 없다. 벌들이 달려드는 데는 그만한 까닭이 있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이 꽃을 생으로 따 먹을 생각은 못하고 말려서 차로 마실 생각만 했다. 하지만 낡은 그대로 맛을 보니 간식으로 따먹거나 샐러드에 넣어 먹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마침 다랑이가 가까이에서 놀고 있게 살그머니 불렀다. 다랑아.